망가진 차량이 있던 곳으로 또는 분해할 만한 게 많은 곳으로. 일단 난 지금 풀템이니까 좀비들 1도 안 무섭다. 나 지금 풀템. 풀템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총 쏴가지고 쓸어버릴 겁니다. 자, 그거요. 너무 노가다인데. 파란색 건물에 있긴 한데 너무 노가다여서. 망가진 차가 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차거든요. 가면서 봅시다. 어차피 여기 세이프하우스 있는지도 한번 봐주면 좋으니까. 오이, 사거리로 가보자. 어? 불바 29%인데 괜찮으려나? 아니, 부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확실한 거는 금속 용접 레벨 올려야 돼서. 뭐야, 깨졌어. 아 맞다, 여기 내가 뗐었나? 저기 깨졌나? 아니, 얘들 다못 막는 것 같은데요? 뭐야, 위험한 거 아닌가 지금? 창문 없는 건가? 어, 여기 그거 있다. 아, 내려서 잡죠 이거. 안 되겠네. 오오오. 잠깐만, 미친 것 같은데? 좀비가 잡고 가야겠네요. 권총기세 지금. 오이씨, 화력이 안 되네? 엄청 세. 오이씨, 미친. 야, 이게 뚫릴 정도의 화력이라고? 야, 그래도 건조 강화 많이 돼서 된다. 오이씨. 켜지마 하나 해서 죽을 거 죽고요. 강화 안 했으면 죽었어. 얘 3탄 방식으로 안 됐을걸요. 방어하기 잘했지, 내가 눈치를 싹 깠다고. 3탄 방식으로 안 되는 게 자동 타격이 높은데 얘가 강화가 좀 망했어. 좀비 데미지가 좀더 세야 돼요, 얘 쓰려면. 한 방에 안 죽더라고, 50마리가. 그래, 어차피 포스 머스탱 저거 버릴 가격이었기 때문에. 마침 잘 됐죠. 킹스 변호사. 와, 이게 바로 킹스맨. 여기까지는 안 닿네요. 저 정도는 좀더 붙어줘야 될것 같고요. 좋아요. 야, 와,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화 멈추는 것보다는 미리 다 죽여놓죠. 어이, 잠깐만. 오오오. 아니, 씨, 너무 많아서 안 통한다. 옷이 한번 막았어. 아, 울릴 정도는 아니었나? 주변에 좀 정리된 줄 알고 따다리 좀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잠깐만. 씨, 털이 있어요. 털이 터트려. 아씨, 왜 털이 터졌는데? 털이 터졌다, 너!
계속 반대인데? 야, 철인 개쓰레기네. 이게 뭐야? 아, 철인 괜히 믿었어. 아, 철이 터져도 의미 없잖아. 아, 철인 괜히 갔네. 아, 철인 믿고 했는데 철인 믿을 게 안 되네요. 아, 이게 뭐야? 세컨드 윈드나 가자. 아, 안 되겠네요. 속았어 또. 철인 가서 좋게 된 게 하나도 없네. 미친. 아, 저기 멀기도 한데. 아, 열받네. 세컨드 윈드였으면 살았다. 내가 지금 체력 없어가지고 그냥 철인 믿고 제자리에서 다 죽일 생각으로 했거든요? 아니, 좀비 6배 세상인데 저런 양은 기본이라고요? 세컨드 윈드나 가야겠다, 이거. 체력 부족할 거 대비해가지고. 아, 열받네. 철인 괜히 갔어. 아, 세컨드 윈드나 가자. 아, 씨. 철인 진짜 믿을 게 하나도 안 되는구나. 소총 변환한 거 없어요. 아, 씨. 세컨드 윈도요? 아유, 아까 물론 세컨드 윈도였을 때. 근데 아까 거기서 다 못 죽이면 어차피 그 사망이에요. 방금 그 지침 옆에 떠가지고 다 죽일 생각으로 철인 터뜨리면서 잡으려고 한 건데. 아, 철인 버그 많았어. 철인으로, 철인 안 터지고 죽은 경우도 좀 있었는데. 아, 철인 좀 문제가 많군요. 아, 정신이 혼미해지네. 철인 문제가 너무 많아. 아, 미리 이거 바꿔놓고 하자. 아, 씨, 철인 믿지 말걸. 좀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침 떠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자리로 잡은 건데. 세컨드 윈드나 넣는 게 낫겠는데요? 하지만, 어, 이거 그런 거 맞죠? 야, 씨, 철인 가지 마라. 철인 버그가 너무 많다. 철인 버리고 다음에는 세컨드 윈드를 넣겠습니다. 아씨, 이게 낫네요. 잠시만, 이거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제대로 고르기로 하고, 일단은 내 캐릭터 어디로 딴 데로 가기 전에 뛰어로 가요. 그거 여유 있으면.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방금은 회피 기동이 문제가 아니고 물려서 그런 게 아니고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아, 방금 둘러싸인 게 철인 터뜨리고 죽일 생각으로 그냥 일부러 죽은 거라서. 왜냐면은 체력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는데 뛰어서 이동하면은 답이 없어서 그래요. 체력이 부족해서 어차피 죽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철인 터뜨리고 잡은 거라. 아씨, 답이 없네. 방금 가불은 일부러 물린 거라서 사실. 제자리에서 쏴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저 지침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상회하니까 아, 철인 믿을 게 못 되네요. 아, 근데 이렇게 어두운데 이거 좀 되나? 그냥 세컨드 윈드로 가야겠네. 좀비가 많으니까 옆에 지침 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 얘는 세컨드 윈드가 있으니까 얘는 달리기 전문이에요. 아, 씨, 철인 믿지 말걸. 철인 앞으로 손도 안 되겠습니다. 방금은 가불기였어 그냥. 옆에 지침은 뜨는데 차 울려서 죽은 거긴 해. 결과적으로는 차 울린 다음부터 내 머리 위에 해골 마크 찍혀 있었네. 이거 방금 화력이 부족해서 죽었어요. 화력이 부족한데 근데 철인을 괜히 믿었어. 화력이 부족하고 철인을 믿어서 죽었다. 아, 철인에서 많이 깨닫게 되네요. 방금은 그냥 철인 빼고 죽일 생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아씨, 얼얼하네. 눈물 난다. 소총이요? 소총 안 그립니다. 소총 좋음.
산탄총을 썼으면 좀 나았을까? 그래도 권총 3번 쏘는 것보다 산탄총 한 번이 더 낫겠지? 근데 저 권총 강화가 잘 돼서 저게 화력 되게 쎘을 텐데. 아, 최후의 수 하나 챙겨갈 걸 했나? 그니까 아, 구린 것 같아요 좀. 버스키요? 버스키는 금방 딸 수 있어. 디펜스? 아니 난 철이를 믿었지. 철이한테 배신당한 것 뿐이야 난. 철인이 살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됐어. 아니 근데 철인 주변에 그 밀치고 움직이거든요? 시간을 너무 짧게 놔서 제작자가 저렇게 둘러싸였을 때 살라고 만든 특성은 맞아요. 제작자가 무적 시간을 너무 짧게 놔서 훨씬 길게 놔야 맞아. 야 근데 앞이 안 보이는데요? 제작자가 무적 시간을 너무 짧게 놨어. 어디지? 여기 내 차 있다. 안 보이는데? 야 이거 어떻게 찾아? 보이지가 않아. 6배 뒤좀이요? 하지만 아까 둘러싸이는 정도는 그게 아니더라도 쌓일 수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무적 시간이 짧았어. 야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잡다가 죽었거든요? 여긴가? 아씨 화력이 부족해서 죽었다. 철인은 앞으로 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고 있던 총이 진압봉이었죠. 죽어. 가다가 죽겠지 이러면. 가지고 있으면 죽을 거야. 없어? 어딨어? 야씨 최악이다. 애들 다 딴 데로 일단 보내자. 어두워서 못 해먹겠네요. 밝을 때 오자. 일단 여기 앞. 얘는 죽이고 태어나서 밝을 때 이동하죠. 야 밝을 때 이동하자. 일단 깨달은 점. 화력이 부족하면은 철인이든 뭐든 안 되니까 그냥 세컨드 윈드를 가는 게 맞고요. 그걸 깨달았어. 6배니까 화력이 안 되네요. 이걸로도 좀 움직이면서 튀어야 돼. 사실 무기 강화가 최종으로 안 됐어. 이거 무기 강화가 최종이었으면 잡았을 것 같긴 해. 레전더리 안 붙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레전더리가 안 붙은 게 몇 개 있어서 뛰어. 잠깐만. 아니야 뛰어로 가는 게 맞아. 탄지 골로 아씨 실수로 탄지 골랐네. 근본적인 멀티히터요? 아니 화력이 부족한 게 맞아가지고 이건. 야 나 죽여줘. 실수로 여기서 태어나 버렸다. 무기 강화된 게 내가 지금 약간 좀 더 완벽하게 강화됐으면 이긴 했을 거야. 질량이 딸렸다. 질량이 딸렸고 괜히 철인을 믿었다. 아, 나 또 왜 탄지 아 마치리치 몰랐지. 질량이 딸렸는데 철인을 괜히 믿었어. 세그먼트 윈드를 갖거나 아니면은 무기 강화를 좀 더 빡세게 했으면은 잡았을 거예요. 최후의 수 이런 걸 가서 했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이건. 그거 썼으면 막아냈어요 방금. 최후의 방망이었으면 막아냈어. 내가 죽은 이유를 복기를 해야 됩니다. 좀비가 많았는데 상상 그 이상으로 많으니까 강화가 잘된 권총도 안 되고요. 최후의 방망이로 이겨내고 그 다음에 싸웠어야 했어. 또는 세컨드 윈드가 있었을 때 세컨드 윈드를 활용해가지고 싸웠어도 이겼겠죠.
가자. 최후방방이야? 아니, 최후방방이 빡세게 강화된 거는 아마 다중타격 몇이 붙었을까? 다중타격 100 정도 붙었을걸요? 그러면은 저게 아마 한 번에 한 1000마리 와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1000마리 정도면 10번 이두르면 잡아요. 최후의 방망이. 어, 그거 썼으면 됐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굴려보니까 세컨드 윈드 살아있었어도 잡았을 것 같고요. 일단 최후의 방망이로 1000마리만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 권총을 써도 잡으니까 좀 바꿔가면서 스위칭하면서 잡았을 것 같아요. 아이, 요쪽에 좀비 더 많다. 요 왼쪽보다 훨씬 많구나. 아 맞다, 여기가 많긴 해. 여기가 많긴 해. 생각해, 여기 내가 예전에 여기서 1000마리 잡았었죠. 하루에 그냥 생 바닐라에서, 6배도 아닌 생 바닐라에서 1000마리 여기서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은 구역일 거예요, 마치리치에서. 어, 그 중에도 제일 많은 구역이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철인으로 해결이 안 됐어. 아마 철인 안 썼어도 죽었을 거예요. 난 지금 그때 철인 쓰고 빨리 잡으려는 판단을 한 이유가 체력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철인 쓰고 잡으려고 했는데 철인이 쓰고도 철인이 안 됐어. 그거 철인 쓰고도 안 살려줬어. 철인 발동하고 한 10초간 무조건 줘야 돼. 저거 이거 철인 범위가 너무 좁아. 철인은 앞으로 절대 안 가겠습니다. 세컨드 윈드였으면은 내가 물리지도 않았어. 왜냐면은 체력을 소모하는 대가로 좀비를 잡았을 거니까. 난 지금 저거 체력 관리하려고 일부러 철인 터뜨려가지고 잡은 거라. 일단은 앞으로 무언 특성 가야 될지 알겠고요. 가자. 가서 무기만 주면 돼. 이제 아침 됐잖아. 이 친구는 체력이 낭낭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달리기로도 좀비 떨쳐내기 때문에. 자동속도기요? 그렇죠, 켜야죠. 어디지? 좀 더 내려갔었던 것 같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일로 튀면서. 보이나? 피가 많이 묻어있는 곳이. 어? 저거 아닌가? 이거다 이거. 찾았어. 잠깐만, 어딨어? 아, 여깄다. 좋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체력을 많이 써야 돼. 피가 하도 많아서. 자, 내 시체. 일단 내 시체 찾아야 되고요. 아마도 내 시체 찾을 수 있을까? 가방을 메고 있어. 아, 가방 메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 가지마. 내 시체가 가지고 있을 법한 템들을 넣어놓자. 어,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가지고 있고 티백도 가지고 있고. 알아서 찾을 것 같긴 하다. 이러면 좀 더 확실한 걸로 하나 챙기자. 내 시체가 가지고 가 수통을 죽게 되는 날에는. 아, 근데 물이 빠져있을 수도 있는데 헷갈려. 뭘로 할까? 근데 야구바다 어차피 주우면은 강화된 야구바다 주울 텐데. 상관없겠네요. 엘리스팩이요? 무거워서 안 주울 거예요 아마. 강화된 야구바다 주울 거니까 뭐. 일단 내가 죽은 위치. 어, 저기 있네요. 저기 있어. 보인다. 왔어. 헬로키티? 그거 이 세상 아닙니다.
찾았어 찾았어. 여기 있네요. 등에 메고 있는 게. 아 야야야 꺼꺼꺼 눈물 난다. 근데 결국 죽었을 것 같아. 철인 믿다가 결국 죽었을 거야 이렇게. 왜냐면은 마시리치가 좀비가 많긴 한데 앞으로 더 많은 지역도 많아요. 결국 죽었을 거다 이거. 깨달았네. 좀비가 하도 많아가지고 결국 죽었을 거야. 마치리치가 아직 제일 많은 곳은 아니야. 빨리 찾아도 다행이고요. 일단 세컨드 윈드 무조건 가야 된다고 깨달았고, 무기도 얘 빨리 빼버리고 얘 최후의 방망이로 바꿔야 돼요. 딜량이 부족했어. 딜량이 부족하면은 달리기라도 빨라야 돼. 달리기라도 많이 하던가. 일단 오케이. 오는 길에 좀 쓸어버리면서 와야겠는데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는 쪽이 이쪽에도 태어나더라고. 이쪽에 다시 가서 차 주차해놓고 각을 보죠. 여기에 남은 없나? 가방 한 개 넣어놓은 거 없나? 아쉽네. 너 가방 하나 안 들고 있지? 차에다 두고 왔나? 이럴 때 여분의 가방 있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시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세컨드 윈도우로 어차피 가면은 이거 잡지 않을까? 내 퇴역군인 써도 잡을 것 같은데? 퇴역 써도 될 것 같아. 아마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얘한테 템 넣어놓고 앞으로 가는 길만 쓸어있고 여기다가 한 개 권총만 남겨놓고 내가 직접 걸어오죠. 지금 시체 수습하지 말자. 일단 여기 있는 템들 중에서 바닥에 몇 개 뿌리죠. 해제. 알겠다. 일단 깨달은 점이 많으니까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오겠다. 한 번에 천 마리? 쏠리니까 안 되네요. 하긴 그렇긴 해. 생각으로 생각해보니까 얘는 자동타격 18이고 천 마리가 한 번에 몰려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로 막아낼 수 있는 적들이 아니죠. 천 마리 정도 사방에서 몰려오면은 답이 없죠. 체력은 계속 소모할 거고. 안 되지 안 돼. 답은 철인이 아니었다. 철인은 당장 빼야 되는 거다. 수많은 깨달음이. 야야야야 바꿔가지고 이거. 어차피 얘 지금 아직 세컨드 윈드도 안 썼어. 자살용이요? 아니요, 지금 어차피 좀비한테 맞으면 자살하니까요. 여섯 배 뜨죠. 언젠가 제대로 공략하고 말 겁니다. 여장이 보내줘. 달려요. 아마 왼쪽에서 여기까지 다 뚫어야 돼요. 하지만 다음에 갈 퇴역군인은 세컨드 윈드를 달고 시작할 거니까 아마도 될 거야. 여기 세프 하우스 있네. 달려요. 이제 슬슬 딜량이 부족해서 못 이기는 경우가 나오네요. 한딜은 좀비가 적어가지고 그걸 못 느꼈는데 여기 와보니까 느끼네요. 마치리치에서 좀비 제일 많은 곳 오니까 느껴지네. 로비더 레비요? 쟤들 엄청 많이 나왔죠. 귀여운 토끼. 저 토끼들 중에서 흑토끼 나오면 죽을 겁니다. 나올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흑미년이거든요. 흑미년에 맞춰서 흑토끼 나오면 죽을 거야.
다른 토끼는 많이 봐가지고. 아씨, 아직 마치리치 선에서 콧대 정도의 화력이었다고 내가? 나름 강화 열심히 했는데. 쇼랩이었어. 너네들은 언제 주니? 도쿄죠? 아, 귀엽긴 해. 예, 귀엽죠. 토끼 옷. 좀 귀여운 티가 많이 납니다. 딱 봐도 저걸 입고 싶은 느낌이 들긴 하죠. 물론 더위하고 다른 기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덥죠. 옷에다가 에어컨을 다는 모드를 하나 만들까? 무게 증가시키고 대신 에어컨. 옷 강화 모드 점점 관심 생기는데요. 옷 강화 모드 레전더리 옵션 중에서 쿨링 붙이는 거죠. 쿨링 무기 강화 모드 지금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차가운 옷 시원해져. 아니면 신체 강화 모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도 되고. 아이디어는 많네요. 여기서 저 끝에서만 태어나는 확률만 있진 않아. 이 중간 쪽에 갔던 분 완벽할 것 같아요. 코만도 쇼터요? 뭐 모든 게임에 관련된 모드가 나올 수 있죠. 모드는 아주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킬수? 그래요. 다음 친구 킬수는 못 보니까. 600킬이요. 아까 모였을 때보다 훨씬 적게 잡았는데. 잠깐 잡았는데 600킬이라고? 1000마리 이상 있었겠다. 2000마리에 가까울 것 같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기도 죽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흩어진 거거든요. 저게 아까 모였을 때 한 2000마리 정도였겠네. 사계 슈트 있었어. 그래서 이 근방에서 아마 태어날 거야. 직접 이번엔 세컨드 윈드가 있는 태옥군인 직접 너희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생각보다 세팅이 더 힘들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 나 슬슬 죽죠. 물어줘. 안 아프게 물어. 안 아프게. 물어. 물어주세요. 됐어요. 여기다 떠 거죠? 자, 빨리 가자. 내 시체 또 소멸하기 전에. 괜찮아. 거기 갈 때는 모든 게 풀이야. 일단 철인 빼요. 철인가 더 좋게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세컨드 윈드가 답이다. 아, 최종. 이거 특성 몇 번이나 바뀌는 거냐? 최종.
근데 노세진 궁 가니까 아 여기 있어. 세컨드 윈드 가니까 헬스인 대신에 딴거 가도 되는 것 같던데? 내가 이미 세컨드 윈드가 체력을 올려주거든요? 14일이라? 피로가 전혀 쌓이지 않을 때 7일마다 한번 찐찐막 찐찐막 최최종 킵이 1 필요하죠. 요거로 가고 힘 1만 채워주면 돼. 밀력 1 근력 1만 채워주면 돼요. 이러면 근력 1 올라가는 것 중에 괜찮은 거 찾아보죠. 자동으로 좀비를 밀칩니다. 야, 이거 밀치 내 모션이 안 나가고 밀쳐지는 거겠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근력 1 올려주고요. 포인터도 딱 맞아. 짧은 두기 1 올려주고 하는데 자동으로 좀비를 밀칩니다. 아 오케이 얘로 갑시다. 모션 있었던 것 같아? 모르겠네. 그냥 한번 당해볼까? 당해볼까 얘 한번? 쿨타임이 있는 건 괜찮아요. 난 솔직히 저 짧은 두기만 올려줘도 상관없거든요. 밑에는 자동 밀치기는 필요 없는데 혹시 몰라도 저 쓸데없이 모션 나가서 내가 더 죽을 확률이 높아질까봐. 아니? 위치가 좀? 어차피 얘 위치도 안 좋은 김에 얘로 한번 테스트해보죠. 두 마리 정도 불러보자. 두 마리 정도 있나요? 두 마리 정도 있을 때 자동으로 밀칩니다. 이쪽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밀어진 거야? 근데 모션은 안 나오고 밀어지는 것 같죠? 약간 밀어지네요. 모션은 안 나오고 밀어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좀비가 그냥 밀어지네요. 멀리서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거슬리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확인도 끝났으니까 방금 그 조합으로 갑시다. 아마 살짝 도움 될 거예요.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실제로는 아마 이 공성추로 밀 거니까 클럽 문지기 짧은 두기 하나 더 챙겨가네요. 십십 맞죠? 갑시다. 최최종이다. 일단 내 시체 사라지기 전에 첫 번째 미션. 어? 저 죽이 흔적이 좀 보이고요. 장착을 해서 물리지 않을 정도로만 맞춰주고 이번에 세컨드 윈드가 있다. 답은 세컨드 윈드. 승마 헬멧 하나? 저기 있다. 갑시다. 아 안녕 반갑다. 내가 많은 걸 알았다. 너가 답이었구나. 얘는 항상 세컨드 윈드를 들고 다녔는데 그게 맞는 답이었어. 편하게 해줍니다. 갑시다. 근데 뭐야 나 닫혀있는데 이번 캐릭터 운이 되게 좋은데? 닫혀있는데 얘 다리 부분 안 닫혔네요? 예 운은 되게 좋네요. 대신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한방에 안죽네. 괜찮겠지. 갑시다. 시작부터 아예 다리 쪽이 안 다치고 시작하는 캐릭터이네. 달달하네. 자 저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부상 특성 넣고 스타트긴 해요. 똥 포인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올려도 괜찮아요. 아까 여기서 올렸었죠. 여기서는 올려도 괜찮은데 여기가 대박이야. 내가 이미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긴 해.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가 왼쪽과 비교도 안 되게 좀비가 많아. 맞는 것 같아. 바닐라에서도 겪은 거라서 일단은 지나간 고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아래쪽으로 갔다가 좀비가 굉장히 많아버리면은 얘로도 안돼.
지금 세컨드 윈드 잘 살아있죠? 이게 무조건이구나. 깨달음을 얻었다. 딜량이 부족했어. 딜량이 부족한데 보스 몹한테 덤비다가 당했어. 아, 특성 포인트를 진짜 모으는 모드요? 신체 강화 모드랑 비슷하게 되겠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모아서 뭔가 투자한다면 신체 강화도 똑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까운 조준이? 아, 조준 랩은 안 아까워. 다른 게 아깝지. 내가 아까운 거는 재단술 랩이라고요. 그 외에 다른 거. 물론 제일 아까운 건 무기고, 무기는 살아있어 그래도. 무기는 다 회수하면 돼. 무섭게 모자나 쓸까? 어제 좀 무서워 보이지? 가자. 여기요? 내는 여기까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울리면은 다시 찍어야 돼요. 저기서 울리면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캐릭터가 화가 많네요. 아파도 그래. 아파. 버스 강화 못하네? 아니에요. 나 오늘 버스 강화까지 하고 갈거예요. 어? 나 지금 기분도 꿀꿀한데 너도 꿀꿀하게 하는구나. 금방 올려, 금방 올려. 신보이트 모드요? 그건 또 뭐 모드입니까? 아유. 지금 일단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은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화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어도 죽었을 거야. 빵이 문제인. 아니, 빵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다음에 가는 구역 갔으면 죽었을 거야. 왜냐면 제가 다음에 갈 구역이 화력이 좀 세졌다고 생각하고 여기 갈 거였거든요? 이게 뭐였더라? 여기가 빵 안 울려도 저만큼 와야 돼요. 빵 안 울려도 저만큼 올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피트스탑. 그래, 거기 가서 죽었을 거야 어차피. 철인 그때 가서, 여기 가서도 좀비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 철인 믿고 하다가 죽었을 거야 결국에. 난 그래서 억울하진 않아. 다른 게 부족했던 게 아니고 딜량이 부족해서 죽은 거니까. 그래서 별로 억울하진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있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가게 되면. 나 어차피 다음 목소리 피트스탑이어가지고 빵 안 울려도 이만큼 와. 내가 부족한 건 딜량이었다. 딜량이 부족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컨드 윈도도 없었어. 이거 있고 다 있어야 돼. 좀비 많으면. 일단 깨달음을 얻었고요. 철인은 아니었어. 철인을 믿어도 결국 죽은 거야. 자, 나로 돌아갈 시간. 너 어느 거니? 여기 있네. 오군이야? 철인 믿을 때마다 제가 엄청 많이 죽습니다. 철인 믿으니까 엄청 많이 죽더라고. 안경 다시 끼고요.
저번에도 철인 믿고 죽긴 했어. 철인 도움이 안 돼. 내가 아무리 봐도 답은 세컨드 미드야. 어머, 지금은 바꿔 껴야 되니까요. 근데 어, 저 많은 거에 주고 철이는 믿을 게 절대 안 돼. 아니라지 않았어 이번엔. 어쩔 수 없었어. 누구도 좀비 여섯 배 누구도 좀비 6배 올드 좀하고 경험해본 사람이 없잖아. 대변 싸움으로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 내가 최초가 된다. 스피프 꼬리요? 스피프 꼬리는 아니고 나 이거 등 뒤에 이거 보고 구한 이거 보고 했는데 나. 얘 메고 있는 게 이게 눈에 띄더라고 난. 저 눈에 띄어가지고 저는 저거 보고 바로 확인했습니다. 다 죽어요. 맞다, 내 시체 챙겨 가야지 보고. 자 봅시다. 진압봉. 오케이. 나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나? 바닥에 떨어졌나 보네요. 바닥에 떨어진 모자는 없어졌을 텐데. 눈에 띄는 옷? 아니 방망이만 해도 이거만 있어도 눈에 띄어요. 보니까 꼬리하고 방망이만 있어도 눈에 띄어. 꼬리하고 방망이만 있어도 눈에 띄어. 이전에 물렸던 곳이요? 어딘지 모르니까 냅두죠. 또는 시간 사이에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바닥에 모자는 없어지거든요 자동으로. 바닐라 설정으로 바닥에 모자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야 잠시만, 가방 주워 가야지. 버리고 위 가방. 바닥에 쓸모없는 템이 많네. 주워서 바닥을 일단 가볍게 만들고요. 됐어. 이러고 나서 가방을 주우려고 하면 될 것 같아. 얘들도 치워. 저 가방 그냥 못 들거든요? 무거워서. 이 상태에서 이걸 떨구고 얘가 10 정도까지 낮아져야 돼. 아 되게 무거워서 안 되네? 에이 등에 매야 되는데. 에이 골치 아프다. 내가 주워서 딴 데로 옮겨. 어딨죠? 뿌리고 뿌려. 이 정도면 줄 수 있겠지. 가방 줘, 가방. 됐고. 바닥에 있는 거 다 넣어. 아니, 뭐야, 저 모자는 뭐야?
이상한 모자 들고 있으신 분이 갑자기. 다 줘. 다 챙겼나? 스피포요? 꼬봉 마스크인데요? 응, 꼬봉이었고 내가 가져가겠어. 오케이, 가방도 챙겼고 몸이 너덜너덜해졌다. 눈물. 어마어마한 일 겪었어 또. 아, 가방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무겁지? 레고 아닌가요? 어, 일단 꼬봉이라고 적혀있는데. 어, 꼬봉 마스크. 레고처럼 보이긴 하네요. 일단 빨리 차에서 요양하자. 다시 또 제로가 됐어. 남은 건 무기뿐. 갑시다. 아, 잠시만. 그래도 가기 전에 내 시체, 내 나를 먹으면서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내 물건이요? 많죠 여기.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 친구 많은 걸 했었던 친구야. 비록 딜량이 부족해도 결국 갔지만. 너무 잔인하다고요? 얘 못 죽네요 얘도. 왠지 모르지만 계속 버그인지 저주에 걸렸는지 안 주워져 버리는. 어, 이 친구 못 죽네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가자. 너는 거기서 잘 살아라. 일단 차 끌고 다시 캠핑카 쪽으로 갑시다. 창문 안 멀쩡해요? 창문 있긴 한 것 같은데. 아깐 앞하고 뒤 문이 깨진 게 아닐까? 앞 창문하고 뒤 창문이 깨진 것 같아요. 왔다이. 오케이, 여기 있구만. 기름도 없죠. 하지만 탐욕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돌아왔어. 주인이 아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다. 한번 상태를 볼까요? 연료 탱크도 제로가 됐고요. 그래서 기름이 다 빠졌군요. 그리고 전면 유리가 역시 후면 유리가 날아갔던 거고, 운전석 창문은 99% 멀쩡해. 이 친구를 더 빨리 써야겠군요. 야, 전기. 전기 끊기 전에 빨리 연결해서 차량만 따자. 얘 배터리가 별로 없거든요. 참변은 당했다. 자, 기름이 부족해서 안 켜질 수도 있으니까 기름도 조금 넣어주고.
오케이. TV를 다시 보게 됐다. 얘 또 그거 올려야죠. 알겠네. 저체 중이지. 먹어. 술 마시면서 책이나 보거라. 살 좀 더 찌는 거. 야, 캠핑카를 앞두고 이런 일을 겪다니. 그렇죠. 이 트레일러가 차량 배터리에 의존하더라고. 상상도 못했지. 아이, 잡지랑 좀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 배럴 소팅 버그로 빠져가지고 더 보기 귀찮아졌네. 읽어라. 달고는 거? 모공만 빼고 달건데요. 살균 천? 다 세균 감는데? 야야, 목은 체력이 빨리 빠지지 않는가? 일단 읽은 건 다 갖다 놓고요. 자, 봅시다. 일단 몸은 멀쩡하게 만들고 가야겠어. 소독? 저 나한테 위스키병. 여기 안에 오븐도 한 개 챙겨놓고 그랬다. 소독할 수 있지 않나? 아, 소독되네. 소독. 소독. 티천. 여기 소독하고요. 지천. 이 상태에서 그거 하나 봐주면 돼요. 어딨어? 제트 스쿼드. 가자. 금속 용접. 야, 이것도 책 다 꺼내야겠다. 다시 너희들 다 필요하게 됐다. 목공. 그쵸? 금속하고 용접이죠. 아니, 금속 용접이 아니라 금속 용접하고 차량이죠. 금속 용접하고 차량 둘 다 부르죠? 야, 목공 2, 3, 4, 5 어디 갔니? 내가 꺼냈나 이미? 아, 꺼냈네. 필요한 거 다 꺼냈고요. 읽고. 살 찌워야 되는데. 뭔가 좀 먹자. 개이득이죠. 저 친구가 두 개, 중요한 거 두 개 다 오르기 때문에. 1렙 때 먹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레벨업 하면서. 소독해. 좋아요. 어차피 차량도 빨리 해야 되니까 차량 테이프 꺼내. 꺼내주이죠. 아, 잠깐 정지. 차량 좀비 봐야 돼. 색을 안 읽었네. 창점 2권 주세요.
들어있나? 여기 있죠? 그럼 용접도 이건이 여기 들어있으려나 이미? 용접은 다 꺼낸 듯? 자, 후딱 읽도록 하죠. 좋아요. 상권 준비해. 읽어. 충분히 올렸고요. 일단 요거는 조금 됐습니다. 다시 밑에다 넣어놓죠. 냉장고에다가 TV. 가서 죽었을 거야 아마. 또 그때도 철인 터지고 죽었을 것 같아. 예, 대충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전 뭐에도 오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죽었을 것 같아. 철인 터트려서 어떻게 살려고 시도하다가 갔겠지. 지상 클리어. 잠시만요. 이거 또 지금 자면 좀 아쉽거든요. 넣고 꺼내고 오른손 화상이에요? 찌쌍 찌쌍. 별거 아닙니다. 화상이 없네 이번에. 이 캐릭터 지금 운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사소한 상처들이야. 남는 시간에 목공 봐? 아, 다른 목공을 먼저 꺼낼 거 같네. 얘가 한 번에 2렙이 안 되네요. 목공. 2화. 뭐야? 1화를 안 봤네? 1화 어디 갔어? 응? 나는 사실 목공 1화가 없었다? 이게 있었네. 그렇게 아낄까? 귀찮은데. 아, 귀찮아. 그냥 할래. 좀 귀찮아 소리. 살짝 보고 그냥 읽어버리죠. 요것만 해도 거의 원하는 만큼은 오르거든요? 4화. 어차피 지금 잠자야 되는데 못 자가지고 약간 보는 식으로 시간 때우는 거니까 요렇게 합시다. 아, 요렇게 봤는데도 레벨업을 안 하네? 한 개 더 봐. 됐다. 좋아요. 레벨 6까지 찍으면 일단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 6. 목공. 좋아요. 4하고 8하는 목공이 오르는 달달하게 생기고요.
됐어. 테이프도 웬만한 건 다 봤고요. 남는 시간은 읽도록 하죠. 읽어. 아래에서 위로 읽는 게 낫겠는데? 헷갈리네요. 아, 이거 정리돼 있을 때가 편했는데. 고도맨 배럴 소팅. 왜 오류가 있어서? 좋아요. 일단 이거 금방 다 읽으니까 읽고 자면은 수면 패턴 완벽할 것 같아. 됐어. 휴. 딱딱딱 굴러간다. 이것도 읽어야 되고요. 촬영 정비 2, 3, 4는 내가 넣었나? 칼은 가방에? 이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가지고 있죠. 딴 데다 버리자. 어? 쓰레기통 여기다 둬. 일단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졸리면 책도 못 읽게 구현을. 아, 안돼 안된다 해. 물론 그게 맞죠 사실. 그렇게 구현되는 게 맞긴 해. 졸리면 책 못 읽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나까지만 봐줘. 완전히 일단 얘 떼고요. 지우고 떼. 자 봅시다. 실 좀 남아있나? 실을 더 많이 파밍해 놓을걸. 편하게 레벨업 할텐데. 나 실 몇 개? 다섯 개? 한 번 더 잠자기 전에 재단수 랩도 살짝 올려놓죠. 옷이 완전히 박살났죠. 이번에 옷은 막을 만큼 잘 막긴 했어. 실하고 천? 바닥에 천 주워. 됐죠? 레벨업. 재산소 책도 미리 다 꺼내놓죠. 아, 좋은 일을 한번 겪으면은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더니. 좋은 학교 촬영을 찾았는데. 행복회로 돌리다가 골로 갔네. 됐어요. TV는 이제 볼 만큼 봤고. 야, 몸무게 찌는 것 좀 먹죠.
살찌는 거 파밍에 온 게 있니? 여긴 없고요. 여기는 온갖 시크릿만 잔뜩 챙겨놨고 그냥 이거 먹죠. 맥주? 사탕? 사탕 살 안 치지 않나? 사탕 좀 살 좀 줘. 이거 다 먹어야 500인데요? 이거 모두 먹어야. 안에 열면 여러 개 나오거든요? 다 먹어야 500인데? 감자칩이 낫겠군요. 한 개쯤은 이걸로 안 죽지 않을까? 데워서 먹기엔 시설이 없어서 이걸로 죽겠어. 자, 안 조금 하고 없어질 거지? 그래, 한 개 더 먹어도 되겠군요. 얘 칼로리가 약간 있어. 좋아요. 이것도 슬슬 낫지 않는가? 얘 오른손은 나와야 돼. 오른손 좀 나와야지. 저쪽 집 가서 저쪽 집 상태도 한번 보고 싶은데. 저 큰 데로 이사 가기 전에. 여기 좀 봅시다. 맞다. 찢어야지. 잠깐, 혹시 내 내복을 찢어버리지 않을까? 실수로? 아, 가방에 내복 있어. 저기 찾게. 잘못 썼다. 도끼로 쓰면 안 되는데? 탄탄 쪽 쓰면 안 되죠. 찢자. 자, 이거 지금 주위 모든 옷 찢고 잡으면서 겸사겸사 합시다. 됐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실만 있으면 돼. 경아? 자, 내 드림카 이거 고쳐서 써야 됩니다. 와, 내가 꿈꾸던 차야. 이거 바닥에 쓸데없는 거 생긴 거 귀찮으니까 철골 없애야지. 다음엔 여기로 이사 갈 것이다. 상자도 옮겨야 되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아유, 완전 다 구멍 나네. 구멍이랑 구멍 모두 났네. 벽지? 뭐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여긴. 재단도 사렙. 박살이 나버린 옷. 이거 수선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을 겪었지. 하지만 결국 겪게 될 일이었던 것 같아. 됐고요. 이걸로 갈아타는 건 좀 큰 일이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겠 아니 오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올게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좀 큰일을 겪었지만 깨달음이 많은 오늘이었어요. 오늘 깨달음이 좀 많았다. 그렇게 수많은 좀비하고 아직 맞닥뜨리지 않아가지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해보니까 좀 알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살도 미리 씌워놓자. 먹고 잠을 잔 다음에 그래요. 깔끔하게 술?
이것만 충분히 먹고 잠을 잔 다음에 종료하겠습니다. 잠은 자야지. 뭐야 여기 깜빡깜빡 거려. 됐다. 놓고요. 쓰레기? 뭐 버려야 되는 거 잊지 말고. 기다렸다가 잠 한번 잡시다.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 지금이야. 잡시다. 아쉽게도 도박은 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고요. 사다리 도박이라고? 일단 일어났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